살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웃어줘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뒤 내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널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웃어줘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뒤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는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자 점점 죽을 것 같아도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일 없대도 딴 곳만 되게 이 뒤에 보시면서 듣기 좋은 곡이었네요, 그쵸? 네.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네. 아 역시 나이차. 와. 와. 아 문화시민? 어 문화시민? 어. 아 스고이. 아 스고이. 어. 그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15분 정도 더 공연을 하고 이제 휴식을 좀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나 아 네네 지금 형 아프리카 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월미도 치시면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제 호연욱 모건 TV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우 되게 예쁘신 우리 와 고마워. 미안. 그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어 그거 미팅 말고 어, 미팅 한 거 아니 그래? 네? 자 그러면 나 항상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아 제가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곡이랑 좀 다르게 일부 곡이랑 좀 다른 곡을 제가 선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목고에서 이제 추억의 직장을 넘기며 이선희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끔 부르는 곡인데 아 형 혹시 낭만 고양이 같이 부르 아 아니야.
여자키라가지고 이게 여자키라서 제가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 타임 공연을 못해요. 그래서 형이 그 벌스 정도는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낭만 보여요? 네,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저희랑 같이 예, 제가 뭐 나는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 마이크 넘길 테니까 낭만고 요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그 여자 노래를 할 수 있다 얘들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 박수 소리랑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낭산도대를 불러드릴게요. 아니 이거 박수가 뭐 이거 원래 잘 안 하는데 네, 제가 가끔 기분 좋을 때나 하거든요. 이거 낭만 고양이네. 자 좋습니다. 박수 얼마나 작고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은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 박수 주세요. 두번 다시 생선가게를 털질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슬픈 곳을 헤매자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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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부탁드려요.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요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춤추는 작은 별빛도 나는 낭만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 여러분 진짜 좀만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저 무릎 꿇을까요? 나는 안 할 거예요. 그 부분 안 할 거. 나 남자라. 다시. 나는 슬픈 것을 헤매자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체리필터 정말 잘하죠. 네. 남자가 이렇게 여자 네. 노래를 여러분들 그 저 남자고요. 30살이고 그 인천대학교 나왔어요. 제가 토종 인천이에요. 혹시 인천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와 이런데 박수 이런 식으로 친다고? 저 토종 인천이 지금 30년 동안 인천만 살았는데 인천 살아요? 몇 살이에요? 34살?
형님이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12살이라고? 아, 12살. 깜짝 갑자기 34시로 들어가지고, 분명 어려 보여가지고 몇 살이에요 했는데. 자, 혹시나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좀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기 지금 핸드폰 드시네요. 핸드폰 드시 아까 전에 형, 근데 혹시 그 세이스 부른 형 맞죠? 세이에스 말고 이번에는 형 뭐 좀 불러주세요. 네. 무슨 노래 이번에는? 라젠 큰 미쳤다. 와. 유. 아, 미쳤다. 자, 그럼 여러분들. 김상민의 유. 그리고 라젠카. 그리고 또 뭐? 돈 크라이. 뭐 굉장히 많은데. 어떤 노래? 네. 청년의 사랑? 그러니까 어떤 노래 여러분들 소리 크게 무슨 노래 할까요? 돈 크라이. 아, 돈 크라이를 적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적고 계시네.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 이미. 아, 좋습니다. 형 근데 오늘 또 처음 뵙는데 이렇게 노래 되게 잘하시고 어디서 혹시 형 이쪽으로 와주셨어요? 네. 혹시 어디서 노래 배우신 적 있으세요?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럼 혹시 그 어디서 지금 뭐 일을 무슨 일하고 계세요? 일은 뭐 근로자죠. 근로자? 아, 원래 보는 일을 되게 좀 포괄적으로 서비스업 무슨 업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죠.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분 되게 신기하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크로스의 돈크라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와주시고, 네네네네. 지금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진짜 즐겨찾기 생각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바로. 형, 근데 할 수 있겠어?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삼국지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국지엠, 유튜브로 제가 키는 거라서, 예. 자, 삼국지엠. 이제 7초, 6초, 5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분들 굉장히 박수 소리 작은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부르고 저희는 자리를 좀 이동을 해볼까 해요. 마지막 이제 10시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질 건데, 지금 이제 딱 30분까지만 공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티박스, 네, 깜빡하신 우리 문화시민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티박스, 네, 한 번씩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제 3회 멤버예요. 저희 1, 2, 3, 아시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할 건데, 혹시나 내가 이 노래 듣고 아 나이샤 5만원짜리인가요? 아 네 만원짜리네요. 아쉽다. 아 그 자 혹시 있으신가요? 마지막 진짜 내가 이 노래 듣고 가면 오늘 되게 행복하게 가겠다. 티얼스 저기요 어떤 마지막 노래를 티얼스 네 같은 시간 속에 너 아세요? 같은 시간 속에 너요? 같은 시간 속에 너. 같은 시간 속에 너.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지금 95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채팅창에서 같은 시간 속에 너? 누구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서. 아,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채팅창에서, 95분이 사람이냐? 이렇게 진짜, 그쵸. 없었어요. 자, 같은 시간 속에 너. 짜증나리네요. 좋습니다. 그럼 같은 시간 속에서 나얼의 곡이죠? 같은 시간 속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못해
사라지는 바람처럼 곡이었습니다. 앵콜. 네, 저희의 마지막 곡이었어요. 네, 네. 저희의 마지막. 네, 저희의 마지막 앵콜. 앵콜. 아 뭐야 여러분들. 아, 진짜 마지막 곡이라고 한. 좀만 앞으로 마지막 곡이니까 앞으로 좀만 와주실래요? 그럼. 어 마지막 곡인데 아, 여러분들께서 또 마지막 곡 하자마자 앵콜을 크게 외쳐주셔서 마지막 곡을 하고 저희 이제 자리를 저쪽이나 뭐 이동을 해. 뭔 소리? 아, 광고 소리. 광고. 네, 광고 소리. 네, 광고 소리. 어, 나도 놀랐어. 총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럼 혹시 진짜 마지막 곡, 혹시 어떤 곡을 불러드리면서 끝낼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선물. 네. 기억을 걷는 시간. 내일 노래. 자, 어, 다음 곡 잡아볼게요. 어, 네. 너였다면 좀 전에 불렀는데. 아, 너무 아쉽다. 네. 뭐라고요? 사랑을 하고 싶다고요?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자, 다음! 네! 크게! 아, 선물! 자, 그리고! 네, 선물, 오케이! 그날처럼, 진짜 좀 전에 불렀는데 진짜 아쉽다. 형, 뭐 할래요? 결국 우리들이 정리하는 마지막 거군요. 네. 네, 끝까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 끝박스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아, 무슨 노래가 마지막 곡이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만! 갈 거야. 자, 그러면, 아, 무슨 노래를 해야 칭찬을 드릴지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이긴 한데, 어떤 노래를 막 곡을 할까요? 나올 노래 나온 김에 바람 기억 어때요? 형, 오늘 그 혹시 그 오늘이 마지막 성대고, 마지막 날이고, 힘들어 죽겠고, 이런 건 아니죠. 그쵸? 지금 100명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어 채팅창에서 지금 바람기억 바람기억 난리가 났어요. 예. 또 너무 아, 쉬시고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집에 가세요. 네 그분만 어 자 마지막 곡입니다. 바람기억이라는 곡. 진짜 모를 거예요? 저는 발암기억. 아 그쵸. 네. 자 발암기억. 아, 근데 나 가사 찍는 데 진짜 발 암으로 찍었어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이에요. 바람 불어
마음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 본다. 날이 스치니 고요한 달이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안 내 숨쉬니 거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이 날 추억 같다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서커스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으면 힘든데 진짜 내 안 내 숨쉬니 모자란 삶의 기억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지 마시고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가셔야죠. 네, 바람 기억만 듣고 바로 가시면 안 되니까. 네, 이제 3부는 이쪽이나 이쪽에서 할 건데 아직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10시까지 할 거고요. 네. 일단 지금 마지막 곡이었고 여러분들 끝까지 네 픽박스 잊지 마시고 네, 저희는 일단 형 먼저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든싱어 시즌 2 조성모 편에서 눈두렁 조성모로 준우승한 본명은 오중환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가수 활동명은 여기 보시다시피 가수 오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시나요?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계속. 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TV에서도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모건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모건TV 한번 검색해 주시고 놀러 오세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히든싱어. 아이고, 나이스. 첫번을 너무 멋있게 뒤로 던지고 갔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 네, 저는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유치원에 간 뽀선이로 네, 너무 뽀선이로 출연했었던 네,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뽀선이 뽀현웅 많이 검색해주시고 하이! 네, 저 낭만 같은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